2년 전 남북정상은 판문점에서 만나서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. 이어서 같은 해 9월에는 군사합의를 통해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구역도 설정했습니다. 이렇게 남북 사이에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에 완충 구역을 마련한 겁니다. 그리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, 즉 GP도 일부 철거했었는데 자 이렇게 그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의 노력이 빛이 발할 위기를 맞았습니다. 북한은 얼마 전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데 이어서 오늘은 단계적 대적사업, 즉 적대행위 계획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. 그 단계적 계획이라는 게 뭐가 될지 김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북한이 단계적 대적 사업을 예고한 건 우리 측 대응 봐가며 갈등 수위를 점차 높여나가겠다는 겁니다. 김여정이 언급한 9.19 군사 합의 파기도 얼마든 쪼개서 우리 정부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. 먼저 낮은 수위로 GP 시범 철거 같은 그간 성과들을 원점으로 돌리는 돌발 조치들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. GP 초소를 일부 이제 철거를 시켰고 했는데 요걸 원상복구한 행동을 한다든가 판문점에서의 뭐 무장해제를 갑자기 무장을 하고 나타날 수도 있고 수위를 높여 무력 시위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. 서해 완충구역에서 해안포나 함포 사격에 나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. 접경지에서 골치 아프게 할 거라고 한 만큼 서해 북방 한계선 NLL 넘나들며 우리 군을 도발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.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겠죠. 월호 통제라든가 이런 것을 빌미로 NLL을 침범하고 또 그 넘어오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. 나아가 올 초 공언한 새 전략무기 시험이나 SLBM 발사 등 미뤄뒀던 군사 행동의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. 김정은 위원장의 철거 지시가 있었던 금강산 관광 남측 시설, 또 개성공단 시설의 완전 철거 카드도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. SBS 김하영입니다.